부부는 하루의 대부분을 이곳 식당에서 일을 하며 보내고 있다는데 가게에 오자마자 장사 준비로 바쁜 남편 현성 씨. 요즘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한숨이 깊다. 이야, 요번엔 14,000원씩 하던 게 지금 어저께 가니까는 89,000원에 한 박스, 저거 한 박스. 상추요? 상추요. 금추야, 금추. 말이 89,000원, 9만원이지 쌀이 지금 49,000원, 5만원. 비싸야 56,000원인데 이게 89,000원, 1,000원보다는 9만원이니 장을 못 보겠어. 너무 비싸가지고. 그러니 뭐 어떻게. 그래도 고깃집이니까 이 상추가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. 남편이 물가 걱정이 한창인 그때. 상추를 몇 시간 씻어요? 상추를 몇 시간 씻냐고. 안 했어요. 느긋한 남편이 아내는 못마땅하다. 얼른 들고 와 일로. 상추를 담아 볼까? 아이씨, 이리 와. 이리 와. 당신이 먼저 하자. 그 내가 맞춰? 어? 사랑비다. 커져. 상추비다. 이리 와. 빨리. 나를 상추로 물베락을 맞춰? 빨리 와. 좋은 말 할 때 와. 어? 아들에게도 익숙한 일상. 오랜만에 괜찮아. 나도 예고도 없이 나한테 상추비를 내렸지. 아빠 좀 봐. 난 놀랬어 이번에. 그만해. 진짜 시원하지.